깊은 산골. 이곳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순수한 산사나이가 있습니다. 오, 사진에. 거스를 것 없이 자유롭기만 한 그의 산속 일과. 고향 가는 데가 없어갖고 다시 고향 찾아왔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다시 찾은 자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진정한 행복. 추억을 되새기며 산중 생활을 즐기는 남자. 산을 닮은 순수 총각 자연인 허명구 씨의 이야기입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산골의 밤. 그리고 이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산속으로 향하는 한 남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자유로이 산을 타는 진정한 산사나이. 57번째 자연인 허명구 씨입니다. 그렇게 산을 오른 지 30분. 자연인 조심스레 땅을 눌러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꼭 나는 산인데. 여기 하나 났네요. 나뭇잎 아래 무언가 발견한 자연인. 오! 어, 송이입니다, 송이. 잘생겼네요. 아, 한밤중에 자연인을 부른 게 요 녀석이었군요. 송이가 올해 참 귀해요. 이거 하나 따려면 매일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 운이 참 좋네요. 모처럼 만에 만난 귀한 녀석.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고이 싸주고요. 다시 길을 나섭니다. 낮이든 밤이든 산에 오르고 싶을 때면 언제든 산을 찾는다는 자연인. 여기 어디 나가세요? 어, 여기 등이 났네요. 새까맣게 스며든 어둠 속에서도 버섯을 찾는 건 자연인에게 어렵지 않은 일. 어렸을 적 추억을 되새겨 기억을 더듬다 보면 어디에 어느 버섯이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답니다. 저는 여기 어디 등이가 베개 때문에 그냥 다 압니다. 어려서부터 여기 따던 자리니까요. 어릴 때부터 산에 안겨 자라서 그 품이 더없이 편하다는 자연인.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두메산골. 이곳에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곤 오늘도 자연과 동화되어 살고 있는 허명구 씨가 있습니다. 서두를 것 없이 여유를 만끽해도 될 산중생활이지만 할 일을 미루며까지 게으름을 피울 순 없겠죠.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나무에 오를 수 있는 지금 이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요. 나뭇가지에 또 다른 나무를 매다는 일.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굴피나무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저렇게 매다는 겁니다. 봄에 되면 이제 분봉해면은 붕 솟아가지고 저기 가서 붙습니다. 얘들이 저 껍데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올해 봄부터 이곳에 찾아온 벌들을 자연인은 새로운 식구로 반기며 극진히 돌봐줄 참입니다. 꼼꼼하게 일을 마친 후 아버님, 그러면 지금 이 컨테이너에 아니 자연인, 어, 어딜 그렇게 아, 말벌 같은데요. 아, 요 말벌 때문에 그렇게 불이 나게 뛰어가신 거군요. 이놈들이 우리 일벌들을 다 잡아먹는 벌이에요. 이 말벌레가 그렇게 나쁜 애들이에요. 가족과도 같은 일벌을 괴롭히다니. 자연인, 말벌을 소주병에 넣는 걸로 호되게 혼을 냅니다. 살기 좋은 곳에 좋은 주인까지 만났으니 내년 봄엔 이곳에 더 많은 벌들이 찾아오겠죠? 벌통과 컨테이너가 있는 곳 바로 위 언덕. 그곳엔 텐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 정리는 안 됐지만 이 주변 곳곳 살림살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자연인이 생활하는 곳이 맞는가 본데요. 그죠?
텐트는 봄에서 부터 가을까지 지내는 곳이고 저 컨테이너는 겨울집이고 그렇습니다. 넉넉한 배자연 품속 그곳에 컨테이너에 텐트까지. 집을 두 채나 갖고 있는 자연인 허명구 씨를 만나러 윤택 씨 서서히 그가 사는 곳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어? 계신가요? 어휴, 안녕하세요.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왔는데요. 어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 많으세요? 아니, 근데 거기가 뭔데 거기서 나오세요? 저장고요? 오, 텐트 바로 밑에 토굴 저장고까지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겸 여기다 저기 뭐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보관하려고 파놨습니다. 아, 너무 제 당황스럽게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 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나오시나? 아, 반갑습니다. 저는 예. 저 개그맨 윤택이라고 합니다. 네, 저 허명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어,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제가 도와드릴까요? 조금 남았어요. 아, 그럼 제가 도와주시네? 도와드릴까요? 예. 예. 이야. 네, 들어오십시오. 우와. 우와. 어휴, 이 안이 꽤 넓네요. 이제 넓습니다. 여기. 예. 천정은 제가 서지를 못하는데, 어, 우리 아버님 설 수 있네요. 네. 키가 조그마하니까요. 키에 맞게 네. 하셨나봐요. 네. 아니, 근데 위에는 저 나무로 올려놓으셨네요. 아, 이건 비닐을 깔아야 돼요. 아, 안 깔면은 비가 내려와갖고, 아. 저장할 적에 저장했는데 물이 들어가서 못 써요. 아. 그리고 흙을 덮어줘야 돼요. 나무를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드셨어요. 제가 목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걸 경호 삼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손재주가 이렇게 좋으시구나. 빨리빨리 잘 파시는데요? 저 오자마자 혹시 여기 평수를 넓혀야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어, 이거 흙이 무겁네. 땅을 파 나무를 올리는 데까지 3일. 처음에는 엄두도 안 나던 일이었지만 자연에 순응하고자 마음먹은 뒤로 금세 널찍한 토굴을 갖게 되었답니다. 와, 진짜 야, 이걸 어떻게 다 했어? 이렇게 무거운 거야. 토굴 파는 작업을 마치고 아, 좋다. 근데 낯선 사람을 경계한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말씀하시는 어투가 굉장히 수줍으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구나. 오랫동안 혼자 계셔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잘 못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윤택 씨를 보자마자 일을 시킨 게 내심 미안했는지 아, 자연인 손이 바빠지네요.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좀 있으려고 이렇게 심어놨더니 애들이 잘 자라줬네요. 잘 키운 토마토, 이럴 때 또 고맙습니다. 아까 목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왜 저 나무집을 안 짓고 텐트에서 주무세요? 아, 그렇게도 하고 싶지만 이제 또 다 그냥 이대로 또 아. 편하니까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아, 그러세요? 네. 그러게요. 네.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고. 생활하면 네. 오히려 자연 속에서 이렇게 오로지 삼은 또 그대로 또 다 아름답고 좋잖아요. 자연과 가깝게. 네. 텐트 안도 깔끔한데요? 아유, 제 누차입니다. 여기서 누워가지고 저
일어나시면 저 앞을 보시나 보죠? 예. 예? 아유 좋다. 경치 끝내주죠?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냥 좋다. 여기 뭐 산림세관이 다 들어있어서요. 네. 뭐 텐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집이에요. 윤택 씨의 말에 자연인 수줍게 산림살이 자랑을 해보는데요. 태양열을 이용한 형광등에 산중 생활을 더욱 신나게 해줄 램프 겸 라디오까지. 자그마한 내 집 아파트 하나 있다는 생각하면 좋은 거죠 뭐. 아유 아파트. 네. 작지만 부족할 것 없는 곳. 이만하면 꽤 만족스러운 자연인만의 보금자리입니다. 제부요? 네. 고추도 이거 좀 말려놓으신 거예요? 아 예. 어디 가세요? 어 저는 말벌이 돌을 해치고 그래요. 아이고. 좀 전까지만 해도 수줍어하던 자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말벌로부터 일벌을 사수하고자 하는 집념만 있을 뿐인데요. 이러면 바로 약주가 되는 거죠? 네. 어휴, 윤택 씨. 아니, 자연인의 날쌘 몸놀림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몸이 경직이 된. 아유. 아유 참말로 아유 참말로 아유 아 이거 뭐냐 또 아유 웬 장애물들이 이렇게 많 아이고 이 고추는 저 직접 저 농사 지으셔가지고 아 윤택씨 오늘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말벌 왔어요 야 그게 저 구분이 되나봐요 고추는 미스테리구나 얘기할 시간이 없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연이는 온통 벌통에만 신경이 쏠렸습니다. 이 고추는 저 농사를 그럼 직접 다 지으시는. 아이고 아이고 또 왔나 또 왔나 보다. 잡았어요? 이야 도사시네 도사시네 도사.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말벌 그리고 언제 달려갈지 모르는 자연인. 윤택 씨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네요. 좀 이렇게 빠르세요 그냥. 벌을 살리기 위해 쫓아가는 것뿐이죠. 예. 고추는 직접 농사를 지으신 거죠? 네. 예. 이거 한 마리 듣기 참 심플해요. 드디어 알게 된 고추에 관한 정보 하나. 근데 고추에 대해선 서로 이 정도로만 알기로 하는 게 좋겠네요. 아버지 저 그냥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추출하시죠? 예. 네. 밥이나 드시죠. 어이 밥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제가 벌은 계속 좀 신경 써서 쳐다보고 있을게요. 네.